이번에는 1960년 경조생 8월 20일인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. 아, 그렇지.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떨지. 나가는 3제 8월생이니까 풍파를 겪어야겠지. 되게 안 좋을 거예요. 안 좋다고요? 올해 안 좋은 거죠? 그렇지. 올해 너무 안 좋지. 사람들 입설구설 올라와야 되고 나중에는 그게 관제까지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올 거니까 굉장히 안 좋겠지. 어, 이런 분들이 구슬 해야 되나요? 안 해 또 구도. 일단 이분이 이제 호주로 가게 됐어요. 아, 호주 대사인가 뭔가 그걸로 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? 이분이에요. 이분인데.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,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이분을 호주 대사관으로 호주 대사인가 그게? 그쪽으로 보낸 이유가 왜 갔을까요, 이분이? 그 호주 대사로 가신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피해 갈 수 있는 명분이 서 있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국내에 있으면 무지하게 시달릴 건데 어쨌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양반 당사자는 좋은데 근데 그 대사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어? 우리나라 오야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요? 그렇구나. 그러지 않아? 외무부 장관이 하는 거야 그거? 모르겠어요. 결론은 여기서 손이 닿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럼 그 국방부 장관이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게 옛날에 그 수해복구하는 해병대 대원 어린 친구가 익사사고가 나면서 불거진 거였잖아.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수해로 충청도나 막 여기저기에 막 어느 터널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수장이 돼서 죽게 되고 막 안 좋은 일들 되게 많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덮기 위해서 군은 또 덮기가 좋잖아. 명령 체계가 막 이런 게 좋으니까.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 그분 입장에선 말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려니까 당사자고 최고 군에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을 밖으로 내보내야 조용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겠지. 근데 그게 뭔 망신이니? 그 호주라는 데서는 한국에서 대사로 오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뭐를 했었고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모르겠어? 다 아는 거를 참 이거 국가적으로 쪽팔리고 창피한 거야. 누워서 침 뱉는 거지.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지. 한국에서 대사로 나간다고 하면 한국 대사로 간다는 건 뭐야?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. 근데 한국에서 막 청문회도 있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대사로 온다? 호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이거 국가적인 망신인데 참 최고 권력자 밑에 참모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난 궁금해.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할 수 있지? 동면에 있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것만 끌라고. 아무튼 그 국방부 장관 대사로 나가면 그 사람한테는 혹이라는 거지. 근데 그거를 갖다 그 사람을 내보낸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겠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내일 모레 지기 뭐야? 대선 앞두고 아니 총선 앞두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이 최고권력자 이 양반이 가만히 계셔주는 게 국민의힘한테 참 도움이 되는데 이분이 자꾸 행동하는 게 국민의힘을 갖다가 자꾸 욕먹게 만드는 거야 결과적으로. 아무튼 나가신 분은 좋은 거. 일단 외국이니까.